그죠? 아, 이분이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아, 오랜만에 뵙는데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젊어졌어요. 스타일도 바꿔주셨고. 예, 예, 예. 황정우 씨와 김지수 씨 반갑습니다. 아니, 왕종근 씨 세 바퀴에 이렇게 아내와 함께 방송하시는 거 어떠세요? 보호자가 같이 와서 한편으로 마음이 편하고. 네. 근데 또 방송 중에 또 무슨 잔소리를 늘어놓을지 잔소리쟁이에요. 저기 그래서 살이 빠지신 겁니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세요? 제 아내가 남편 뜯어먹고 사니까 붙을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뜯어먹고 산다. 아니 뭐 먹을 게 없어서 남편을 뜯어먹겠습니까? 말랐다는 얘기하니까 사모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신데. 네.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살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복부에 다 붙어. 아~ 복부에? 아~ 살이 그만 내려가서 복부에. 살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ET 몸이 돼가고 계시는군요. 운동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아내에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꿈을 이루셨습니까? 그 해외여행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당당하게. 네. 가겠다. 나 5박 6일로 동남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그게 세계여행이야? 가세요. 소박하게. 예. 가세요. 이렇게 됐어요. 네. 가세요. 가는데 갔다 와서 6개월간 용돈을 반으로 줄입시다. 아. 어머. 그래서 못 갔습니다. 가지 말란 소리죠. 예. 예. 이게 저기 사실은 김한국 씨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네네. 나 간다 그러면 한 1년씩도 갈 수 있는 분이 간다 소리도 안 하시죠? 그냥 가죠. 간다 소리는 하는데 온다 소리는 안 하죠. 근데 여기 이제 고정 외에는 다 소개를 하고 왜 저는 안 소개를 해요? 저희 가족 같은 가족 같으시니까. 가족? 가족 같으면 자주 부르든지. 애매해. 뭘 예의 소개도 안 7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오고 무슨 예. 가족이. 김한국 씨입니다. 예. 아, 제가 그랬나요? 네. 아니, 근데 확실히 비교되는 게 제가 저번에 왕정우 씨랑 예. 그 지방 비행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비행기 타면서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지금 출발한다고? 네, 지금 탑니다. 지금 탑니다. 맞죠? 네, 사모님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뭘 가요? 어떻게 감히. 마누라한테 나 해외 4박 5일을 가겠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마누라를 보내버려. 마부인을 보내버린대. 그리고 저는 아주 색다른 용어가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떤 용어? 아, 용돈이 뭐예요 도대체? 아, 이거 봐요. 내가 주지요 돈을. 아, 아, 이게 극과 극이야. 이게 또 다른 차이점이네요. 그러면 김한국 씨 잔고가 많이 있어요? 안 나만 하잖아. 그러니까 줄 것도 없고 달래지도 않고. 진짜. 극과 극이야. 어쨌든 극과 극이에요. 예, 예. 아니 근데 왕종훈 씨하고 두 분이 만난 게 결혼식. 축가. 저는 사회자, 여기는 축가하는 성악가. 예. 예. 그러니까 그 결혼식, 남의 결혼식에서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저는 반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불쌍했대요. 아, 왜요? 남편이 그때는 얼굴이 참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양복도 낡았고 시계도 싸구려고 신발도 낡았고 또 나가서 차를 탔는데 차도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첫눈에 나는 이 사람의 수호천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 근데 왕정우 씨 그때 좀 잘 나가실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부모님한테 지어 살아가지고 어떻게 저 형님 인생 진짜 너무 불쌍하다.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자발적 참여는 아니고 돈을 줍니다. 도와주면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설거지를 한번 했다. 김한국 씨 한 번은 이제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여보 방 좀 닦아줄래요? 그랬더니 아 싫어 신문 모른대 그랬더니 3,000원 줄게 좀 닦아둬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돈 3,000원이래 싫어 했더니 알았어요 5,000원 줄게 좀 닦아둬 이래가지고 그걸 5,000원 받고 닦았어요. 그게 이제 생활이 돼가지고 설거지하면 3,000원 또 방 닦으면 5,000원 개똥 치우면 500원 500원? 예. 근데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뭐 지상현 씨 뭐라고요? 예. 아니, 저희 집에 한번 오시라고요. 왜? 개똥 좀 치우고. 현진영 씨는 어때요? 집안일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인형이에요? 아, 근데 현진영 씨 오랜만에 뵀는데 예. 멕시코에서 데킬라 파는 사람. 아미고 아미고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집사람한테 불만 있다. 네. 내가 지금 부부싸움을 걸고 싶다 할 때 표현이 뭐냐면 양은 냄비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꺼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포개졌기 때문에 그냥 오당당당당당 하고
라면 어딨나 찾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집사람이 딱 아는 거야. 남편이 해놨구나. 이제 폭발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도 냄비 끓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있어요. 우리 집은 제 안에 피아노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 큰 거 하나. 이제 그 방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휴식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음악이 문제예요. 그 피아노 선율이 우당장장 이러면 이게 이 사람 화나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또 피아노 소리고. 그게 이제 오페라 중에 보면 난 널 죽이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의 오페라. 널 뭐 타는 불 속에 처럼 간다 이런 말. 여러분 오페라 내용입니다. 오페라 내용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되게 분위기 있게 화내는 건데 우리는 밥통 들고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비비기 시작하면 우리 남편이 바로 바짝 울어요. 어제 비벼 드셨어요? 네. 얼굴이 좀 부으셨네요. 나 그럼 왕종근 씨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네. 왕종근 씨, 방 닦고 5,000원, 설거지에서 3,000원 그런 거 꽁꽁 모아갖고 뭐 했습니까? 나 그게 궁금하네. 아, 그거는 제가 그 모아서 뭐 했어요? 뽑기 해요, 뽑기. 어머, 이게 뭐야. 왕종근 씨가 돈 넣고 이렇게 뽑기가 집는 거야? 뽑기? 예, 뽑기 합니다. 아니, 10명이 딱이네. 아니, 뽑기 왜 하세요? 야, 뽑기는 그냥, 뽑기는 제 취미생활일 뿐이고. 아니 여보세요. 저도 주 생은 아니고 잡기하고 다 좋아합니다. 네. 잡기가 이게 뽑기가 잡기입니다. 아 근데 사실 두 분이 항상 티격태격 하시는 것 같지만 아내분이 굉장히 이벤트 많이 해주신대요. 어 진짜 아니 예. 질문도 너무 애교도 예, 많으시고 예. 어떤 이벤트? 주로 이제 돈하고 관계되는 게 많고요. 양말 속에 뭐 5,000원에서 많으면 한 10만원짜리 수표 꽝도 있어요. 꽝은 꽝도 있어요. 꽝 죄송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양말 함에 양말이 한 30켤레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고 매일 꺼낼 때마다 다 주지. 어느 것을 신을까요? 해가지고 딱 뽑기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그 안에 돈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 아내 이벤트 받으시면 어떠세요? 아우 재밌죠. 한번 웃잖아요 아침에. 예, 예. 꽝은 꽝이어서 웃고 뭐 한 35,000원 나오면 아 이거 오늘 용돈 되겠네 하고 또 웃고. 아니 이제 듣고 보니까 오늘,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오늘 네. 이 양말. 아주 네. 저런 거는 좋은 풍습이에요. 아우 재밌어요. 저런 걸 우리가 아주 풍습화시키고 풍습화시켜가지고 해놔야 된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아내에게 영상 편지로 혹은 남편에게 이런 이벤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남기면 어떨까요? 안문숙 씨, 죄송한데 미래 남편한테 이런 이벤트를 이런 이벤트 좀 원하고 싶다. 나타나도 남편. 확실하시네요. 확실하세요. 우리 선영 선생님도 한번 영상으로 아유 됐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 아, 하기 싫어 나는 진짜. 나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돈이나 조금 주세요. 아내분이 노래 굉장히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평소에 그 호흡 맞춰서 부르시는 노래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주 부르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네. 옛날 노래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무대로. 따르르. 여보세요. 아, 민숙 씨, 저 왕종근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번 일요일에 만나요. 아, 좋아요. MBC 극장 앞에서. 네. 그때 봐요. 네. 여보세요 미스 김 안녕하세요 여기는 염창동 청년왕이요